발매됐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웨일스전 세 줄로 좀 정리를 해 주실래요? 네, 마치 뭐 기사 쓰듯이 해 주셔도 되고. 네, 신동훈 기자부터 하시죠. 저는 일단 계속 나오는 말 좀 정확하게 선수를 볼 필요가 있다. 네. 파악할 필요가 있다. 이 선수가 잘하는 선수에게 뽑혔겠죠. 근데 이 선수가 팀에서 어떤 역할인지, 어떨 때 잘하는지 이런 것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팀도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원팀도 중요하지만 뭔가 코치진도 약간 떨어져 느낌이잖아요. 한 코치는 해설자고 뭐 한 다른 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코치진끼리도 약간 원팀 안 되는 것 같다.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코치진들도 좀 멍 때리고 있더라. 네, 그러니까 약간 서로 소통이나 뭐 교체할 때도 제가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좀 바라보는 건 모르겠지만 좀 뭔가 코치진들도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열정도 없어 보이고 서로 약간 원팀이 아닌 느낌이 들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계속 벤투랑 비교해서 좀 그렇지 하지만 벤투는 진짜 완전히 원팀 자체가 완전히 원팀이었잖아요. 네. 그런 것도 좀 비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벤투가 나와 저는 이제 월드컵을 갔다 왔으니까 벤투가 나와서 막 취하면 옆에 코치진도 막 같이 덩달아 말아야 뭐 이렇게. 아 근데 그렇게 돼야지 전투인데. 네. 그런 게 좀 없었어요. 예 네. 무슨 양반이야 다. 그러니까 다 약간 지켜보고 좀 방관하는 느낌이 진짜.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정확히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. 예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자 그럼 마지막 하나는? 좀 정확한 지향점이 필요하다. 네. 만약에 4-4-1을 쓸 거면은 왜 4-4-1 썼는지 이렇게 좀 뭐 이게 글로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.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좀 보여주면 좋겠다. 정확한 이제 6개월 됐으니까 이제 정확한 어떤 축구를 하고 싶고 이 선수들로 이 황금 세대들로 어떤 축구를 할 수 있는 좀 지향점을 좀 봐주면 좋겠다. 아 맞아요. 예. 아니면 인터뷰라도 인터넷 좀 그런 거 좀 말해도 좋겠다. 아. 들더라고요. 너무 말 안 하고 뭐 네. 그러니까 좀 깐족 때문에 강남 대표도 있어. 네. 네 이제는 좀 허허실실이 좀 뭐. 사람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습니다. 진짜 우리가 이제 속 터졌을 때 이 새끼 때문에 열받았는데 속 터져도 이렇게. 아니 뭘 그래? 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? 네, 오늘 딱 그 말인 것 같아요. 좀 좋은 게 좋은 게 아닌가. 아니 뭐 아이 뭐 아직 평가전이잖아. 뭐 이런 느낌. 아이 아직 커서 잘할게. 이런 느낌이잖아. 네 좋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 펠버드님. 저는 그냥 뭐 기사 쓰듯이 점유율, 빌드업, 공격 축구 다 물음표예요. 클린스만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 건가?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요. 보여줄 게 너무 없으니까. 그러니까 확실한 색깔 필요하다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 같고 발롱도르 후보 손흥민 김민재가 있는데 팀 클린스만이 없다. 그러니까 너무 전술적인 공격적인 패턴이 너무 없다. 네. 부분 연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. 세대 교체 그리고 이강인이 없어서 뭐 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변명거리가 없다 했는데 진짜 찾아내네. 슈틀리케 보는 것 같더라고요. 대단하다. 최악인데. 그래서 이제 변명 그만하고 네. 확실한 색깔을 찾아야 된다. 네.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저도 이제 세 가지 뽑겠습니다. 저는 이제 그 역대 최고 초호화 멤버를 망치지 마라. 아, 감독이 전술이 없기 때문에 선수 개개인이 지금 훌륭할 때 이 황금 시대를 망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여행이야. 넌 여행 다 두둥실 가지만 우린 삶이거든. 분노하고. 네. 이거 우리 삶이야. 네, 깊숙이 들어왔어 축구가. 근데 너는 여행 다니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고. 오 좋은데 형님. 마지막 하나는 비판 여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. 저번에 인터뷰 때 내 경기에 다 이겼어도 비판 여론 나와요. 그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더라고.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하는 건 비판 여론, 그냥 비판 여론이 아닙니다. 극심해요. 대한민국 SNS가 좀 빡센 것도 알고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지구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명확한 색깔만 보여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자. 뭐. 자 좋습니다. 자 그러면은 사우디전 예상 한번 해볼까요? 사우디가 지금 만치니 감독이 오고 어쨌든 최고 선수들이 갔잖아요. 이렇게 좀 유럽에 가서 좀 약간 뭐 유럽 선수들이 있다고 해서 그 리그 수준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약간 그 선수들과 같이 뛰면서 조금은 능력이나 이런 경험치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. 네. 물론 원정을 하는 거지만 약간 좀 우려되는 것도 있습니다. 사우디를 월드컵에서 보여준 것도 있긴 하고 혼자 오토바이 갑자기 딱 멈추면 어떡해. 그래서 너 제로백이 엄청 부드리지. 어째 깜짝 놀랐네. 그래서 아니 백제로인가? 아니 결과를 예상한 건가요? 아니 그냥 이게 뭐, 뭐 결과 예상해도 되고 모든 전체적으로 어떤 경기에 펼쳐지는 제 말에 또 그러니까 웨일스전같이 이런 식으로 좀 관망적인 축구만 하면은 오,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이게 그냥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 정말 전망을 하자면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. 네. 저는 제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또 현장에서 봤는데 저는 그 역사적 경기를 봤잖아요.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에게 잡히는 경기를 봤는데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사우디가 엄청 기술이 좋아요 생각보다. 그러니까 기술이 좋다라는 게 아르헨티나선 오히려 나는 그 경기 보면서 물론 메시의 기술을 따라갈 수 없잖아. 메시는 뭐 역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선수니까 그게 아니라
예를 들면 뭐 엔조라든가 맥알리스터보다도 사우디 애들이 개인 기술은 더 좋은 경우도 있었어. 그러니까 드리블이라든가 빠르고 속도가 꽤 있어요. 그리고 얘네가 되게 좋은 게 확실히 강팀 상대로 좀 더 자기보다 나은 팀이라고 생각하면 라인을 내리긴 내리는데 그 내렸을 때 그런 압박 지점이 되게 강해. 그러니까 압박을 한 지점에 딱 정해놓고 예를 들면 메시가 잡으면 무조건 압박한다. 그럼 그냥 빡 압박을 들어가거든. 그럴 때 실수가 나오면 역습이 진짜 빨라 생각보다. 그 아르헨티나 애들이 생각보다 이게 막 그때 우왕좌왕했어. 안 풀리니까. 안 풀리니까. 네. 그리고 이제 내리 그리고 나중에 한 15분 20분 내리기 시작하는데 와 천하의 메시도 못 뛰더라고. 그럼 우리가 지금 사우디가 압박이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거친 게 은근히 들어가거든. 그리고 그런 데다가 공격수들이 몇 명 한 두세 명 기술과 속도가 진짜 좋아. 우리 이거 잘하면 대형 청탁 할 수도 있어. 그리고 사우디 선수들은 거의 사우디 리그에서 뛰기 때문에 자기들 잘 알고 있습니다. 만치대 감독이 그러니까 조직력도 좋아. 네, 파악하는 것도 걸리겠지만 이런 선수들끼리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도 무시 못한다. 만약에 우리는. 우리가 똑같은 4-4-1을 썼어. 네. 또 손흥민과 조규성 또는 뭐 손흥민 황희조 나올 수도 오영근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라인을 좀 올려서 하는데 이번처럼 황인범 박용호 나왔을 때 빌드업 실수가 나온다. 거기서 역습 맞으면 한 골 들어가고 그럼 우리 또 올릴 거 아니야. 그럼 두 골 세 골은 그냥 나올 수 있어. 네, 생각보다 지금, 사우디 전력이 네. 우리가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. 축하 메시지가 왔는데 홍현석 선수가 수시 해체됐다고 하던데요. 왜? 부상해? 황선호 선수, 황선홍 통에 합류한다고. 아. 홍현석이 빠집니다. 아 지금 홍현석이 네. 빠지네요. 홍현석. 네, 홍현석 네. 빠져가지고 뭐 전력의 아니, 이탈. 아니 이제서야 보내주는 거야? 네,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니, 모르겠지만. 지금은 누구 하나 놓나 빼나의 문제가 아니야. 네. 그래 가는 게 맞아. 네, 그렇죠. 아시안 게임 지금 네. 사실 가요 가. 클린스만도 급하게 하지만 지금 아시안 게임도 그래. 상당히 지금 네. 쉽지 않거든요. 뭐 예를 들면 네. 그냥 분위기가 좋고 약간 이 선수를 실험해봐야 되는 시점인데 간다 그러면 나도 같이 욕할 수 있겠어. 네. 아 호경석을 지금 데려가면 어떻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요 선수 하나에 뭐가 누가 들어오고 나감의 문제는 아닙니다. 물론 이강인이면 또 다를 수 있어. 그렇죠. 그럼 홍현석도 한국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김해공항으로 온답니다. 그치 한국 와야지. 아. 그러다가 다시 갔다가 벨기에, 다시 와야 될 거야. 홍현석 요새 벨기에 리그 경기 끝나고 겁나 뛰던 택시 타고 왔는데 여기서도 또 한입 끝나고 오 나 가야 되겠다 갈게 이러고 와야 되네. 네. 아, 저는요 확실합니다. 사우디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. 오히려 저는 웨일즈보다 사우디를 더 어렵게 봤어요. 왜냐면 웨일즈는 다운세고 네. 그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아예 한국 아니 그 저기 평가전. 그 유로 굉장히 중요한 대회 앞두고 남 평가전 하기 싫어. 그래서 사실 선발 병단이 나는 한 1.5골에서 2군 나올 줄 알았는데 초반에는 좀 진심이더라고. 아, 네. 그러다가 이제 후반전에 바꿨는데도 우리 경기력이 안 좋았어. 근데 사우디는 지금 뭉쳐야 될 이유가 있어요. 만치니 감독 들어왔잖아. 네. 그리고 아시안컵 27년 만에 우승 노리잖아. 돈도 많이 쓰고 있고. 돈도 많이 쓰고 있고. 국가적으로 지금 차원에서. 여기는 뭉쳐야 될 이유가 있다고. 어려워 그 내가 볼 때. 사우디 전에서 만약에 뭐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이기재가 풀백으로 나오고 박용우랑 황인범이 또 사사이로 해서 중앙밀도 나오면 우리 거기 살짝 털릴 수 있어요. 네네네. 네, 네. 저 그 몇몇 무슨 네 이름 이런 답이 알도사리 뭐 이런 데 이름 답이 있을 거야. 알뭐 도사리 뭐 그래서 깨어났는데. 근데 걔들이 진짜 빨라. 아, 그리고 한두 명은 제출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아르헨티나 선수들도 고전했어 사우디의 그 기술에. 네. 근데 그러다가 역습이 안 되면 갑자기 뒤로 공을 확 빼. 그래서 딱 지켜. 그리고 돌려. 그럼 아르헨티나 딱 들어오잖아. 그러면 바로 또 역습 친다. 뻥 차는데 그 속도가 아르헨티나 애들도 사실 빠른 편이잖아. 은근히 사우디가 더 잘했어. 진짜 네. 사우디한테 만약에 정말 진다면은 진짜 말이 안 나올 거야. 경질이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. 근데 내가 알기로 지금 계획은 없어. 협회에 그런 계획 뭐 예를 들면 아마 아시안컵 결과 가지고는 나올 그거는 있겠지. 이미 정해져 있는 선생인데 근데 만약에 사우디 좀 졌어. 그러면 막 3패가 나왔다. 네. 뭐 0-4, 0-5까지 네. 나왔다. 그러면 나올 수 있겠죠. 근데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걸 가지고 평가하고 이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라는 건 아니면 저희는 그냥 바라는 건 아니지. 예측을 한다면 그 상황까지 근데 사우디전 우리가 만약에 선제골을 이른 시간에 넣어주면 우리 진짜 참사 나올 수 있어요. 왜냐면 우리 그럼 라인 돌려야 되거든. 우리 지금 급한 건 우리야 지금. 사실은 이겨야 되니까. 네. 그럼 손흥민 뭐 다 올렸을 때 또 사우디 역전 쉽지 않아. 저 형이랑 내가 내기를 많이 하잖아. 근데 내기 거의 내가 압살로 이겼단 말이야. 참사 나올 것 같진 않아. 그거는 우리 개인 클래스로는 막을 수 있어. 그 참사는. 아 쉽지 않아. 김민재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가고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참사까지는 안 가. 왜냐? 스코어 예상 한번 해볼까? 우리 스코어?
아 이거 존나 어려워 진짜. 나는 또 만약에 스코어 예상을 하면 나 한국 승은 걸 거야. 왜냐면은 참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실점을 1이긴 시간 했을 때. 근데 또 그거에서 만회 골 바로 넣고 또 축구는 흐름이니까. 그러면 또 우리가 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저는 1-2로 질 것 같아. 1-2. 야 솔직히 나 이거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아. 참사까지는 안 나오고 그래도 골은 넣을 것 같고 뭔가 질 것 같긴 합니다. 뭔가 느낌 이렇게 내가 축구를 나온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본 걸로 예측하는 거니까. 네. 그러니까 본 걸로 본다면은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no. 저는 그러면 2-1 승리로 예상하겠습니다. 아. 그 혼자 이렇게 또 해책을 사시려고. 아 그게 아니라 야, 근데 저희는 진짜 무조건 또 이겨야 된다는 게 맞아요. 우리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리고 네.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지금 너무 좋은 이 세대를 맞아. 믿어요. 맞아. 우리가 사우디를 사실 걱정할 정도의 우리 전력 아니야. 걱정하는 것 자체 이상한 거야. 회사는 2-1 승리. 1-1 무도 맞는 것 같기도. 아 맞아요. 그러니까 이거 예상은 뭐 그냥 네, 저희가 자유니까. 아무튼 안타깝습니다.